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 TV입니다. 순간 이동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브루스 D. 알렌 목사님이 소개하는 순간 이동의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성경에서 순간 이동을 다루는 곳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후 주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브루스 D. 알렌은 마르티노 데 포레스의 순간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노와 같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지금 한창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서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불을 더욱 뜨겁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상과 스트리밍과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이 바빠졌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상을 올릴 때 가급적이면 텍스트 위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넣는 작업이 많다 보면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더 기도와 목회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마르티노 데 포레스를 아십니까? 그는 1600년대에 평신도로 페루의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봉사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수도원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가톨릭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마르티노는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며칠 동안 기도와 찬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16살 때에 의학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의료업도 내려놓고 곧장 수도원에 들어가 수사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좁은 방에서 지냈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매 시간 찬양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수도원은 그에게 다양한 업무를 맡겼는데 가끔씩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수사들은 그의 행방을 찾곤 했습니다. 결국엔 그의 숙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들은 마르티노의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는 기쁜 임재에 들어가 몸이 꽤 높이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수사는 악마다, 사탄이다 라고 외치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사탄은 죄 짓는 일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마르티노에게 일어난 일이 죄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신 일도 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마르티노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사역을 했기에 세계 곳곳에서 그를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순간이동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오가는 것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떤 선원은 자신이 도착한 항구마다 마르티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속정이나 비행기를 탔으면 가능했겠지만 당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저쪽 항구에서 봤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겁니까? 그때마다 마르티노는 선원들을 함구시켰다고 합니다. 한 번은 페루의 선원들이 스페인에서 제작된 특별한 종을 수도원에 기증했는데 모든 수사들이 돌에 밧줄을 걸고 종탑 높이까지 그 무거운 종을 들어 올리다가 줄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마르티노는 그 현장으로 날아가 종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나가채고는 그 무거운 종을 들고 탑 꼭대기까지 날아올라 제 위치에 달아낸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퇴근하고 난 후에 자신의 집 앞에까지 순간이동을 한 적이 두 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의 순간이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티노도 순간이동을 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의 특징은 성령께 깊이 붙잡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령께 깊이 붙잡혀 순간이동도 경험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렌이 말하고 있는 순간이동의 방법에 대해서 짧게라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